이번엔 사진 수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넥스 시리즈는 사진을 수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아주 그렇게 다양하게 제공되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어플리케이션 사진 수정 기능을 통해서 좀더 다양한 형태로 사진을 보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이밍, 가로 조정, 밝기 제어, 컨트라스트, 채도, 소프트 스킨, 크기 변경,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이밍 같은 경우는 인물이 있는 경우라면 지금 스티브 잡스 얼굴을 잡았네요. 수동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에도 대응을 하고 수동에도 대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 상태에서 제공이 되어 그렇게 다양하게 제공되지 않았던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프리뷰를 직관적인 프리뷰를 이용하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반갑습니다.